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해 볼수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비용 및 각종 전문 장비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블루투스 오디오를 만들어 보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이제 쿠키 과자 통입니다. 뭐꼭 해당 상자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부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투스 앰프, 둘째는 스피커, 셋째 배터리. 이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블루투스 앰프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해당 부품들은 전부 다 앰프와 블루투스가 결합된 모듈들입니다. 아닌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앰프와 블루투스가 결합된 부품들의 특징은 별도 추가 부품이 없어도 되니 편리한 부품들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블루투스 모델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전압도 다양하고 출력도 다양합니다. 뭐 3볼트, 5볼트 작동하는 제품도 있고 12볼트에 작동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도 좀 빵빵하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뭐 만들기도 쉽고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겠지만은 뭐 세상에 그런 부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것저것들을 많이 부품을 겪어보니 그나마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부품을 찾은 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놈입니다. 가격은 뭐 네이버 카페 다이애피 기준으로 한 개당 한 3,500원 정도입니다. 뭐 물론 온라인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스펙은 이렇습니다. 입력 전압은 배터리 한 셀에 해당하는 3.7에서 5볼트,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를 적용하면 된다는 소리고요. 출력은 이제 양쪽 스테레오음으로 4와트, 4와트 출력이고요. 사이즈는 뭐한 4cm, 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품을 가지고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만들어 볼 텐데, 뭐 작업하기가 너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스피커 부분입니다. 해당 앰프에 가장 적절한 스피커 사양은 4옴, 3에서 5와트 정도입니다. 네, 대략 한요 정도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뭐, 지금 이것처럼 뭐더 출력이 높은 사양의 스피커를 연결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뭐, 우리가, 뭐, 사례를 들자면은, 뭐, 일반 수돗물에, 뭐, 비싼 수돗꼭지를 연결한다고 해서, 뭐, 건강하고 맛있는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그죠? 예. 네.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스피커는 해당 스피커입니다. 출력은 아까 말씀드린 3에서 한 4옴 정도 되고, 예. 네. 이게 아마 5와트짜리네요. 이 스피커는 뭐두 개에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뭐 다이애피 카페 기준이고요. 뭐 온라인은 당연히 더 비쌀 테고요.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소리가 좋아야 되겠죠. 소리도 뭐 직접 겪어보니까 뭐 무난한 형태입니다. 셋째 배터리 부분입니다. 해당 블루투스 모듈은 우리가 일반 휴대폰 충전하는 이런 마이크로 5핀을 연결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매우 번거롭겠죠, 그죠? 물론 한발더 나아가서
이런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제 많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를 이제 장착하려고 합니다. 늘 한결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보호회로가 장착된 이 기성품 배터리를 구매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도 많은 내외의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부담된다면 결국은 이제 중고 배터리를 장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고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그 초보자분들이 많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가 이런 휴대폰 배터리가 되겠죠. 나중에 뭐 결국은 오늘 만들 제품도 해당 배터리를 아마 장착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품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전원 단자인데, 네, 전원 단자 꽂고, 네, 배터리 연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피커 선 꽂고요. 네, 이게 끝입니다. 보통 동영상을 볼때뭐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보기 싫어서 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만들어 볼 초보자 분들은 이야기가 이제 다르겠죠. 이것이 뭐 유튜브에서 그냥 멋지게 이렇게 뭐 싹싹싹싹 넘어가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배선은 전원 단자에 배터리 연결하고 스피커 두개 연결하고 뭐 전체적인 배선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 상세 설명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설명 앰프 부분입니다. 이 각종 배선을 연결할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든 단자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표시에 맞게 잭을 연결하셔야겠죠. 지금 이 붉은색 부분이 이제 전원 단자 부분이고요. 흰색 두 부분이 스피커 단자가 됩니다. 스피커는 뭐 이쪽 저쪽 방향에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도 이렇게 엎어 놓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엎어 놓았을 때, 이 우측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요. 이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물론 뭐 상세한 표기도 자세히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편하게 엎어 놓았을 때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부분입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활용할 때 이제 납땜을 꼭 하셔야 되는데 납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페이스트 송진입니다. 이 송진을 살짝 색칠을 해주시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배터리 역시도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네,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원 단자 부분에 연결된 선입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살펴보시고요. 가능하면 이제 송진을 바르고 짧은 순간에 납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납땜이 끝났습니다. 보통 이 상태를 두면 우리가 이제 조립 작업을 할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선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한번 감아주면 훨씬 내구성이 강화가 되겠죠. 어휴, 테이프가 다 떨어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절연 테이프를 발라 놓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튼튼할 겁니다. 이제 상세하게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에 말씀드린 블루투스 모듈이고요. 네, 모듈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연결하고 뭐 이쪽 연결하든 이쪽 연결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켜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켜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단자 연결된 배터리 부분에 플러스를 자르든 마이너스를 자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를 잘려버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자른 자리는 당연히 스위치가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가 연결이 되겠죠. 이런 부품을 고정할 때, 뭐 집에 전문 장비가 없으면은 이렇게 빨래 집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스위치는 토글 스위치인데, 세 개의 핀 중에 아무데나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했습니다. 원래 스위치 부분에 이제 합선이 되지 말라고 뭐 이런 수축 튜브를 사실은 살짝 넣어서 납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부품을 추가하면 부담이 될까 싶어서 하지 않았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스위치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 저장된 어떤 용량을 다 소모를 시켰을 때, 뭐 이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소모를 시켰을 때 결국 또 충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충전 단자를 사용할 텐데, 이게 TP4056이라고 한 500원 정도 합니다. 네, 이 충전 단자를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단자도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충전하기 위한 충전 단자를 꼽는 부분이고요. 이제 배선은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뭐 글씨가 작아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 단자를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이걸 연결을 이제 또 하셔야 되겠죠. 뭐 선을 잘라서 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가스함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플러스 부분에는 플러스 배선을 연결을 할 거고요. 네, 마이너스 부분에는 마이너스 회로를 연결을 할 거고요.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꼽니다만 실제로 납땜을 다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충전을 하니까 이렇게 붉은색 불이 들어오죠. 이게 충전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연결을 잘못했죠. 뭐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뭐 좋은 사례라고 볼게요. 지금 스위치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를 연결해 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켜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건 잘못 연결한 겁니다. 즉 스위치를 이쪽 부분에다 연결을 해야 된다 소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까 실수로 충전 단자를 아까 이쪽 부분에다 연결을 했는데,
이러면은 스위치에 무관하게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켜진 상태가 되겠죠. 충전을 할 때.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 배선 부분은 별도의 제가 사진, 그래픽으로 처리한 사진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홀커터라고 하죠. 이거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더라면 좀 힘들겠죠. 뭐 이렇게 생긴 홀커터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아마 가격이 7,000원 내외 정도 할 거예요. 자, 어찌됐든, 뭐, 이런 홀커터가 없더라면, 뭐, 그게 답이 없겠네, 그죠? 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홀커터를 이용해서 구멍을 예쁘게 뚫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조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부분을 좀 커버해주는 그 2인치 스피커 커버입니다. 다이어픽 앞에서 두 개 1,500원, 개당 한 8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겠죠. 물론 뭐 나사도 좀 필요할 테고요. 한쪽은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사는 이런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스피커를 이렇게 조립을 마쳤습니다. 이제 스피커 배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헷갈릴까봐 이 플러스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피커를 엎어 놓은 상태에서 우측이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측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납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품을 이제 연결만 하면 되겠죠. 해당 부분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스위치 부분인데, 원래 이렇게 스위치도 다양한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구멍 뚫는 게 좀 귀찮아서 이렇게 구경이 조금 작은 토글 스위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스위치는 대부분 개당 한 300원 내외 정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를 최종 장착을 다 했습니다. 스위치 올리면 켜지고요. 내리면 꺼지고. 이제 스피커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스피커 연결하고. 간혹 이렇게 스피커를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드시다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오픈을 시켜 놓으면 소리가 이제 진동, 공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종 작업은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봐야, 즉 공기를 밀폐를 시켜봐야 정확한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이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듣는 거하고, 이렇게 밀폐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듣는 거하고, 뭐가 합선이 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려고 했지만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양철 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예, 간섭이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좀 절연을 조금 시켜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블루투스 부분도 크게 뭐 부딪힐 부분은 없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네, 이런 부분 예민한 부분들은 절연을 조금 시켜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충전 단자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이렇게 구멍을 또 뚫어서 빼내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양철을 가공하는 게 쉽지 않을 듯 해서 그냥 내부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뚜껑을 열고 충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뭐 이것이 나무라면은 뭐 당연히 가공을 해주는 것이,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좋겠죠. 네, 이상 뭐 다이해피 가물치였습니다. 기타 사소한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 그 다이해피 자작제로 가이드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단에 네, 링크를